강화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시설 원예 온실 현황과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시설 원예 분야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을 위해 추진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 2,548곳으로 1,500제곱미터 규모 이상은 방문조사로, 1,500제곱미터 이하는 전화조사로 진행합니다. 조사 항목은 온실 규모와 종류, 형태, 재배작물, 냉난방 유무 등입니다.